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건설 국장 신건우입니다. 최근 동양 명돌이에 신청 중인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와 관련한 제천시 기자의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제천시 동양 명돌이 지역에 신청 중인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여 제천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고, 이에 비대위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기 위해 10여 명의 주민대표와 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은 주민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법령에 의한 연주국가관계청의 허가지도 자체도 행정 절차상 문제 삼을 부분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주민 대표가 요구하는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 이전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 중인 K업체의 대표와 만남을 추진하였고, 7월 29일 10시 30분부터 제천시청에서 대표와 만나 2시간 가까이 지역주민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 이전에 대한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에 K업체의 대표는 허가 연기나 당장의 다른 장소 이전은 어렵더라도 제천시가 대체 부지를 제시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은 영업개시 지연으로 이자 등의 손실이 발생되고 또한 경쟁업체 부분 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시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시의 조정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천시의 조정 능력마저 무산되면서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의 마지막 결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제천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천시는 끝까지 지역주민의 편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러한 제천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가 된다면 제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 관리해 나갈 것이며, 혹여 본 허가와 관련해서 단 하나의 오염물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철 기자입니다. 네. 아니, 2년 전인 2016년부터 이 허가와 관련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사전에 주민 설명이 없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서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제천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아마 이제 모든 업무 처리하면서 그 정전규정이 있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조 업무로서 부서장 책임하에 진행이 됐는데, 이 업무는 아마 이제 관련 법에 의한 환경에 의한 평가의 법에 의한 주민 자체 그 여론을 듣는 그런 사업장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저는 그래도 주민들이 다들 싫어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감안해서 그 필요성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년 전에 이군규 시장 때부터 이 허가 업무가 시작되면서 사전에 주민 설명이 한 번 열리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천 시민들의 모든
뭐 행복 추구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를 좀 묵살하고 완전히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환경청이 허가권자인데 그렇죠. 예. 허가권자는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텐데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봐서는 그런 뭐 시에서라도 그런 절차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결 규정을 말씀하셨는 거라면은 2년 전부터 추진되면서 이분기 시장도 전혀 이거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몰랐다. 이제 부서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상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문서를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그래 정교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 업체가 거기에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물길이 없는 게 뭐예요? 자 이제 공정도를 예. 보게 되면은 예. 시멘트 회사에서 예. 거스트 바이패스 예. 자, 시멘트 뭐 그런 게 시멘트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따른 분진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 그걸 이미 가져와서 여섯 중간 처리를 하는 네. 것인데 아마 여기 제출된 공법으로는 습식 공법이라고 해서 그러다가도 이제 예 그렇죠 거기 이제 어떤 첨가제를 넣어서 물하고 희석을 해서 가라앉힌 뒤에 상등수는 재이용수로 활용하고 밑에 그 가라앉은 분들은 피코화해서 반출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피수는 지금 제출된 공정상에는 전액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외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기에 그때 업체 나중에 그려가지고 성장하는 제품이잖아요. 예, 염화칼륨이라고. 예,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제설 작업 때에서 활용하는 제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 활용이 되게. 지금 시멘트에서 그러니까 모래가 지금 바다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면서 시멘트에서 여기 수공. 모래 등 희석된 걸 제거를 해서 그걸 이제 그 이제 발생이 된 폐기물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나가면 여기서 그걸 걸러서 다시 재생해서 특허를 받고 그 와중에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여기 화학물질 들어가는 게 뭐냐 그 걸릴 때 그 희석될 때 그 과정에 주민들도 화학물질 있을까요? 이제 제출된 소리를 하면은 그 분진의 염소도 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습식공법에서 이 상태로는 염소가 진출될 수 없는 공법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염화칼륨이라는 것을 생성돼서 그걸 추출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를 보면 허가사항에 다루는 제품이 분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진이라는 게 시멘트에서 분진이 아닌 모든 분진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진이라는 표현은? 아, 지금 들어온 거는 그 시멘트 회사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멘트 회사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기 그 K사에서는 그 염소가 없다래요. 염소 분진이고 염화칼륨 분진이라고. 아마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료예요. 뭐 이제 언론이 중계 자료 보면 염소 분진이하고 염화칼륨 분진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언론에 이제 뭐 입장문을 준 걸 보니까 또 염소가 포함된 뭐 염화칼륨 분진이라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K사에서는 자기네가 가져오는 게 뭔 성분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거를 뭐 제조 공정에서 안 난다는 그리고 국장님 시에서 이게 제조 공정을 자꾸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건 업체가 뭐 반론을 하든가 설명을 하는 거지 여기서 제조 공정을 얘기해서 국장님이 안 난다 이랬다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는 책임을 지실 거예요? 안 난다고 부정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공정 자체가 특검법으로 돼서 이 자체가 이 공정으로 해서 원주청에 이제 접수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업체 자체는 염소 분진이다, 염소 뭐 염화칼륨 분진이다 이렇게 그거 전혀 다르다. 이제 내용에도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염소라는 거 얘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또 입장문 염소가 포함된 뭐 염화칼륨 분진
지금은 이게 뭐 팩트가 뭐냐면 제조 공장은 전 모르겠어 얘기한 적이 없고 뭐가 문제냐면은 지정평으로 보는데 분진이 들어와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중금속 납도 내가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저 시멘트고 그러니까 납성분도 초과 성분이 많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정평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이제 하고서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뭐 전문가니까 안 빼와서 모르겠고 그 내용에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들에 의해서 지정평을 자체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정평이 뭔가 칼륨이라고 연소가라고 어쨌든 지정평으로 분류되는 게 왜 그래요? 국장님. 지정평으로 분류되는 게 왜 지정평이라고 불립니까? 저게 사람이나 모든 그 생물체에 유해한 독소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뭐가 제조 공장이 뭔 필요가 있고, 자체 그렇게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 게 시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지. 여기서 뭐 제조 공장이 뭔 중요하고 주민들도 그 얘기예요. 지정폐기물이 중요한 거지. 염수가 들어있든 연화칼륨가 들어있든 납이 들어있든 뭐 중금속 뭐 비소가 들어있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시가 어때요 지금? 광화문 폐기물문은 내립장 때문에 저걸 내서 지금 수년간 이제 항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시는 그거를 방치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고시된 건 없어요. 그래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뭐 하나 뭐가 들어와도 이거를 문제가 있으면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2년 동안은 이 물론 자체가 시가 방치한 거잖아요. 뭐 검토 의뢰만 온다면서 그게 말이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시가. 언제 하면 저 허가 내면 끝이에요. 여기서 지금 해결해야 될 건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국장님? 시하고 주민들이 간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환경청 허가 나온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하나 될 입장에서 열심히 네. 대처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장님 잠깐만. 제게 지정 폐기물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예. 예, 확실하면 일부 반론 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반론 보도하고 그 일부 언론사에서 그 기사화 시킨 거하고 봤는데, 네, 흡사,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정 폐기물이 아니면 제천시에서 내주지 뭐 원주환경청에서 그 인허가를 담당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그 팩트가 흐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저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다 하는 그 근거, 그 다음 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네. 인식될 부분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폐기물이 세멘트 공장에 도입이 돼서 반입이 돼서 거기 소각 과정에서 그 소각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더스트, 염소, 그 분진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이나 모든 그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 쉽게 알아둘 수,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제천시에서 소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야 뭐 난 어떤 업체인지 잘 뭐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만은 업체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소 뭐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시에서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부분이 이 업체로 그 원료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염화칼륨으로 재생산된다. 나머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폐수가 만에 하나 환경사업소로 흘러간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폐수 처리 과정도 그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제천시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저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이제 그 영업 그 허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명칭은 아마 저도 자료에 의하면은
시멘트 바이패스 도스트라고요.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다만 연료를 쓸 때 균도 많이 풀 텐데 그 타운 재료의 일부도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산화 염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업체에서는 염소는 얘기가 그게 안 된다고 이제 언론 중계하는 게 팩트가 그건데.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염화칼륨 분진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염소 성분이 들었으면 염소 분진도 되는 거고 염화칼륨 분진도 되는데. 그런데 전문가께서는 이 공정관계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어 여쭤보시니까. 예, 예. 저거 그러니까 염소라는 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올 거야 저기. 아마 오늘까지 근데 지금은 일부 기자들은 아니고 극단적으로 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 뭐 발생됐다는 근거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유명해가지고 저 폐인물 업체에 가공해가지고 사람 뭐 독감으로 죽었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지금 이 공장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첫 공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너무 확정되게 얘기하는 거 잘못 아닙니까? 아니 누가 확정을 그래서 말씀하신 기소는 누가 확정을 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몇 번 재활용을 지적해주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그 여기 이거만 하시고요.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시고요. 괜히 이거 뭐 아니 누가 지금 뭐 독가스를 주고 누가 제조 공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제조 공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아닌가? 기자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안 그래요? 아, 제조 공정을 문제점을 삼은 사람이 있냐고 여기서 지금 질문한 사람이. 이게 논점에서 자꾸 이게 벗어나는데. 예. 그래서 그 페이지 모른 전략 위탁처 바깥으로 유출된 방법도 안 된다. 오늘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오늘 허가가 나요? 오늘 허가 나요? 이게 아마 원주청에서 그 연기한 기간이 당초에는 7월 9일이었는데. 시와 기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3일까지 1차 연기를 했고 다음에 또 30일까지 연기를 한 번 더 연기 오늘입니다. 오늘 뭐 되든 안 되든 오늘 결정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글쎄 뭐 재연기가 되든 아니면 허가가 되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의 입장 기자회견을 보면 허가를 전제로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난다면 근데 우리가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러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결정은 오늘 나든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결정 날 걸 대해서 현재 뭐 국회의원님도 아마 그쪽에 이제 서울 가시면서 들렸다 하시는 건 아닌데 강력하게 요구 요청을 하실 텐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주지방행정청 취재한 결과는 이제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입장이지, 그죠? 현재 네. 원주지방행정청 입장은.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뭐 따지기 전에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입장을 갖다 받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이제 공장을 강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고 이전을 제의했지만 무산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쪽 다시 또 재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전밖엔 답이 없거든요. 저희들 봤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언론도 반대하고 있고 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이 지금 이렇게 제천시 의회 언론 주민 이 네 군데서 다 같이 반대하는 건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또 알아보시면 사업도 제천 사람입니다. 이 돈벌이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방법 한 가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팩트를 짚을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는 그 시멘트에서 무연탄을 뗐잖아요, 그죠? 연료를,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 그 패치목이라든가 타이어도 떼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비닐, 이 PVC를 뗄 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더 바이패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분진이거든, 염소 분진이거든요. 그것이 지정 폐기물로 돼가지고,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 논할 필요가 없고, 지정 폐기물 맞고, 그 안에 이제 여러가지 유해한 성분들은 돼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공장 이전하느냐 이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리고 이게 대체 부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설명 저기 하고 이제 어제 상의한 것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 부지를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조건이 있었는데잖아요. 예. 여기 면 많고 이런데 그 사람도 여기 굳이 고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적절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응용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그 대출 받은 것에 따른 금융비요. 또 아마 경쟁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을 들으자면 다른 데서 뭐 준비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업역이 줄어들거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대체 부지가 확정돼서 시합을 처리가 잘 된다면 그쪽에서 이전 작업을 하고 이거 이제 뜯어옮긴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영업이 일시 중지가 되게 되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대체 부지라도 어쨌든 이제 저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 시에서는 대체 부지든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들어봐서 이전을 하게끔 하든지 이제 그런 안을 마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K사가 뭐 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뭐 영업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대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대체 부지를 조성해 주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업체 측은 뭐 응한 거예요? 아니면 대안을 또 받아들이는 안 한 거예요? 지금 금방 응할 수가 없다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지금 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바로 옮기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국장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천 관내에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지정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있어요? 제천 관내에.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가 업체든 지정 폐기물을 받아서 재처리하든 뭐 처리를 하든 그냥 재처리를 하든 하여튼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제점 봤네. 그거 있으면 그냥 직접. 지금 제천 관내에 이제 지정 폐기물 재활용하거나 이제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요. 한 군도. 예,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발생하는 건 이제 그 지금 시멘트 이제 그 분진이 지정 폐기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시아 시멘트라든가 또 이제. 시멘트에서가 제천 같은 아시아 시멘트 예. 그리고 또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뭐 시멘트 분진뿐만 아니라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뭐 폐유라든가 뭐 정비 없었는데 폐유 발생되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각종 그 의료 폐기물 이게 다 이제 지정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곳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거나 이제 처리하는 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천 같은 예예 내용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는 게 운반업체를 제외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정 폐기물 배출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다 그 업체 현황은 제가 지금 다 할게. 그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고 됐고, 예, 자동차 정비 없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정 폐기물 배출하는 데는 맞고, 그럼 지금 현재 제천은 지정 폐기물이 배출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외지로 다 위탁해요? 지금 다 외지로 이제 지정 폐기물 수지 운반업체가 수지 운반해서 다 외지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외부에서 다시 말을 바꾸면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이 이쪽 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멘트 회사에서는 전부 다 지정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폐기물 그 처리업을 받아서 지정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멘트 업체든 뭐든 간에 외부, 그러니까 제천 지역 외 지역에서 외에서 우리 제천으로 들어오는 지정 폐기물 없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회사에서 지정 폐기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폐기물을 이제 재활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원료를 쓰든 연료를 쓰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시멘트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는 있다고 치고 그죠? 예. 있는 거네 그럼. 그러면 시멘트를 제외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제천 관 외에서 이 제천으로 도로는 지정 폐기물은 없어요, 일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제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입되는 지정 폐기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폐기물 폐촉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지정 폐기물 처리 공장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한다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그 지정 폐기물을 막을 방법은 없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시멘트 분진을 받는 것인데 충청권하고 강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반입되는 지정 폐기물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영업구역이 제청 관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얘들이 영업구역을 신청한 데는 네. 충청권, 강원권이라고 신청했고 네, 어쩌니까 제천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지정 폐기물이 제천시로 네, 그렇죠.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팩트는 그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이제 허가 진행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가 그 시장 몰래 뭐 오해는 오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 몰래 과장님들이 다 결제를 해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또 이렇게 수장이신 국장님이 그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폐기물은 허가권자가 시장이고 기타 좀 독한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허가권자가 환경부사나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또 원주환경청에 접수가 되면 유관법 관계법령 검토 의뢰를 제청시장한테 시에 속한 부분으로 했는데 그 일반적인 법 해석 회신해 주는 거는 이제 주된 과에서 관련 부서를 꾸려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 이런 그 저기 분진이나 뭐 이하로 됐을 때 아니면 없을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서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주무관청에서 그런 사항 아니면 기타 뭐 제3의 그런 여건도 판단을 해서 허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항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처리 과정이 물론 시장님까지 중요 사항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장 정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조를 받아서 부서가 이제 휘신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정 폐기물이 인체 유해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유해. 유해하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뭐 이게 법적으로 허가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법적 조정을 한 걸 뭐 민주화해서 그걸 막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주민들 입장 편에서 최대한 뭐 우리 지역민이잖아요, 그죠? 원주환경청은 이제 간에예요. 저 사람들은 허가내면 딱 끝나는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 시는 뭐 허가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 단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걸 같이 동참해 주셔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방안 뭐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도 뭐 구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뭐 업체도 좋고 또 주민들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협상안을 좀 되도록 많이 찾아주시고요. 뭐 그러니까 시를 자꾸 뭐 비난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서 업체도 좀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옮겨주시고 이러면 주민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협상을 하셔서 좀 찾아주세요. 시에서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예. 시장 의지도 마찬가지고 예. 시민 입장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